여자를 만나고 와서도 우는 별로 달라진 게 없더구만요. 그런 일이 한 일주일쯤 계속되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운이 줄 위에서 재주를 피우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돼? 아,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운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줄을 탄다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줄을 보는 관객 중에서 한 여인이 꽃다발을 들고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운을 넋나간 듯이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다 트럼펫 부는 사나이고 운하고 연배가 비슷하거든. 그래서 이제 직접 못 주고 트럼펫 부는 사나이한테 우리 운 씨한테 전해주세요 이러면서 머리 꽃다발 전해준다고. 그지? 그러다가 이제 이 연결로 한번 만났어. 만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다고. 그랬더니 운이 이제 뭘 하기 시작해? 재주를 피운다고. 누구 때문에? 어? 누구 때문에? 여자 때문에. 이해 돼? 계속 읽어보자. 단장이나 구경꾼들은 무척들 좋아했죠. 왜? 재주를 피우니까. 스릴 있거든. 자, 하지만 나는 옛날 허노인의 실수를 기억하고 있었던 만큼 그게 불안했습니다. 이 문장 바로 읽어봐. 아, 헌원의 실수가 어떤 실수인지는 잘 몰라도 어쨌든 아 쟤도 저런 실수하면 안 되는데 저러다 다치면 안 되는데 혹시 죽으면 안 되는데 걱정하는 마음이지. 이해할 수 있어? 왜 괄호를 치라고 했냐면 1번에 5번 선지 요거 정리하고 넘어가자. 자, 1번 문제에서 인물 A가 누구야? 사나인 거 알겠니? 인물 B가 누구니? 나지. 인물 CD가 헌원과 운이라고 하면 되겠지? 자, 그럼 5번 선지 봐. 인물 A, 즉 사나이는 이야기 2의 인물 C와 D, 즉 헌호인과 운의 삶에 대해 애착을 지니고 있군이라는 건 금방 이 구절을 통해서 납득할 수 있어야 돼. 걱정스럽고 조마조마했다고. 납득이 돼? 오케이?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자. 몇 번씩 그런 재주 같은 동작을 하고 줄을 내려온 운은 유독 땀을 많이 흘리고 있었고 단장의 칭찬에도 넋나간 눈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나의 생각이 옳다고 단정할 수 없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어요. 운이 자꾸 귀와 눈을 때리면서 무언가 혼자 소리를 중얼거리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몹시 못 견뎌하는 얼굴이었죠. 이말 이해되나? 운이 줄 타고 내려와서 막 귀를 때린다고. 눈을 때려요, 이렇게. 왜? 그렇지. 줄 위에서 눈이 열리거든. 줄 위에서 귀가 열린다고. 아씨, 우리 아빠가 이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근데 뭐는 눈에 보이고 여자 눈에 보이고 어? Why should I do? 이런 말 하는 애들 있지. 선생님, 저는 사랑과 공부를 동시에 잘할 수 있습니다. 웃기지 마. 내가 이거 해봤어. 안 돼. 고3 때 나는 하나를 선택했어요. 아, 이거 진심이야. 공부는 내년에 할수 있겠더라고. 사랑은 올해 아니면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 했어요. 공부는 이제 재수하면서 했지. 지금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면, 이번엔 이걸 선택할래. 지나보니, 이거 내년에 할수 있는 것 같아. 아이, 선생님, 왜 이러세요? 둘다 잘할 수 있어요. 야, 그런 마음을 네가 가지고 있다면, 내가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어쨌든 얘기해 줄게. 넌둘다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거야. 이거 목숨 거는 거야. 에이, 사랑을 목숨 걸어. 그럼 네가 생각하는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이거 목숨 거는 거야. 동해. 둘다 못해. 네 목숨이 두 개면 둘다할수 있지. 네 목숨은 하나야. 이걸 어떻게 둘다 해? 생각 잘해. 이 수업 하고 나면 선생님 헤어졌어요 이런 문자들 온다. 오는데 아 그건 네 판단이야. 근데 잘 들어봐. 경험을 얘기해 줄게. 사랑이 시작되고 나면 이걸 멈추기가 힘들어. 웬 고개를 끄덕이지? 자, 사랑이 시작되고 나면 멈추기 힘들어. 이 가고 있는 사랑을 멈춰서 우리 없었던 걸로 하자고 하면 공부가 잘될것 같지. 그럼 아파서 공부도 안 돼. 쌤, 저는 사랑을 시작했는데 그럼 어쩌려고요? 그래, 어쩔 수 없어. 그게 네 운명이야. 사랑이 시작된 운명. 시작하지 말걸 그랬지. 어쩌겠어, 이미 시작됐는데. 어찌할 방법이 없어. 넌둘다 제대로 못하고 그냥 살 거야. 오케이? 사랑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이런 운명을 네가 직시할 필요가 있어.
보류할 수 있다면 보류해. 여기에 목숨을 걸어, 올해는. 오케이? 잘 판단해봐. 둘 다 못해. 운 봐! 줄을 못하잖아, 줄을! 왜? 아, 보이거든, 이게! 이게 어떻게 제대로 돼? 맞잖아. 그지? 어, 계속 읽어보자. 그리고 나서, 갑자기 운이 줄을 타고 나서 어디로 가? 공원으로 가지. 공원으로 가면 왜 공원으로 가? 거기에 여자가 있으니까. 그리고 공원에서 여자를 만나고 나서 서커스가 끝날 때쯤 돼서 다시 나타났어. 맞지? 그리고 탄장 앞에서 뭐라고 하는 거야? 오늘 밤 줄을 한 번 더 타겠습니다. 이랬지. 아니, 왜? 근데 말릴 수 없었어. 그래서 줄을 탔지. 그리고 뭐였어? 떨어져 죽었어. 이해 돼?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이 있었나 궁금해서 공원에 가봤지. 그랬더니 운이 이 여자를 목을 조르, 그러니까 앞발을 닮은 거지. 그지? 목을 조르려다 말고, 그러니까 운이 목을 조르려고 했던 이유는 알겠니? 아버지가 아내의 목을 조른 이유와 같은 거야. 너 때문에 나는 줄을 탈 수가 없어. 이런 말이야. 이해할 수 있어? 목을 조르려 하다가 그럴 수는 없었던 거지. 자, 밑에 대화를 봐. 이 말을 하고 나서 목을 졸랐어. 밑에 네 번째 줄. 난 이제 줄을 탈 수가 없다. 넌 나하고 같이 살아. 난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없다. 넌 나하고 같이 살아야 한다. 우는 마치 줄에서 내려왔을 때처럼 땀을 흘리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여자는 운이 그렇게 가까이만 있으면 언제나 무서워서 말도 할수 없었다고 해요. 전 당신을 사랑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우라질. 열받는 일이잖아. 난너 때문에 줄도 못 타겠고, 그래서 이젠 줄을 포기하고 너한테 가겠다는데, 갑자기 이 여잔 뭐니? 사랑하고 있지 않대. 그럼! 아니, 그럼! 우는 미친 사람처럼 여자를 아는 팔에 바싹 힘을 주었습니다. 줄을 타고 계실 때, 그때 그런 건 같았는데,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옆에만 오면 무서워요. 저런. 아, 이제 난 줄을 탈 수가 없는데. What should I do? 줄탈수 있어. 여자를 죽여야 줄 타지. 그지? 오케이? 여자는 줄일 수 없고, 줄도 탈수 없고. 그럼 봐.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 지가 사라진 거지. 맞잖아. 이해 돼? 참고로 이 지문에서는 안 나와 있는데, 참고로 이 청준이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모양이야. 이 선생님도 이걸 적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 여자는요, 절름발이에요. 아, 지문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절름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선생님이 이렇게 비하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절름발이라고. 그러니까 왜이 여인이 운을 사랑하게 되는지 추측이 되니? 자기는 걸음을 제대로 못 걸어. 근데 운은 뭐야? 하늘에서 날랐다며.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대한 감정이란 사랑이란 감정의 본질이 어찌 보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야.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진 상대방에 대한 호감. 이것의 다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